안녕하세요. 최미경입니다. 저의 유전자는 고도비만형이에요. 안 믿겨지신다고요? 저희 친정어머님, 이모님들은 100kg 정도 육박하신 것 같습니다. 저도 유전자에는 고도비만형입니다. 임신했을 때 72kg 나갔던 것 같아요. 좀 심각했어요. 근데 저는 지금 현재 20년, 30년 더 전에 입던 옷도 지금 입고 있어요. 이렇게 유지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레몬글래스 에센셜 오일 때문입니다. 지금도 매일 아침마다 저는 레몬글래스 에센셜 오일이 들어간 오일이나 또 크림을 브랜딩해서 바르고 있습니다. 레몬글래스 에센셜 오일에 대해서 여러분이 궁금하시면 끝까지 영상을 시청해 주시고 여러분이 댓글로 사연을 보내주시면 다섯 분을 추첨해서 레몬글래스 에센셜 오일을 선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요 아랫부분에 고정 댓글 확인해 주세요. 레몬글래스 에센셜 오일은 향기가요. 레몬 향기가 나요. 레몬 향기가 나는 풀이라고 해서 레몬글래스라고 합니다. 지금 레몬글래스는 보통 스리랑카산이 굉장히 유명하고요. 특히 레몬글래스는 동남아시아에서 모든 요리에 레몬글래스를 넣는 이유가 어디에 있냐면 소화를 촉진하는 역할을 해줘요. 그래서 자세히 보시면은 동남아시아, 필리핀이나 전통 음식을 해 드시는 분들의 특징이 살이 잘안 쪄요. 왜냐면 모든 요리에 레몬글래스가 들어가거든요. 근데 레몬글래스의 특징이 특히 차로 마시게 되면 열이 확 올라요. 레몬글래스 허브차 드셔보셨죠? 이 식사하고 드시게 되면 체지방을 분해하는 효과가 굉장히 뛰어난데 소화를 촉진하는 것은 기본이고 변비에도 너무 좋아요. 그래서 우리 몸에 있는 많은 노폐물들을 해독하는, 내보내는 역할을 하는 것이 레몬글래스 에센셜 오일의 특징인데요. 주의사항은 잠시 후에 알려드리겠습니다. 레몬글래스는 잎이에요. 잎을 잘라서 수증기 증류법으로 추출을 하고요. 주요 구성 성분들은 제라니올이 좀 많아요. 이 레몬글래스의 효능은 특히 얼굴 피부에 사용할 때는 저는 각질이 막 일어날 때 레몬글래스 한 방울을 정제수에 떨어뜨려서 필링을 해요. 천연 필링이죠. 한번 하고 나면 피부가 굉장히 맑아지고 얼굴이 작아져요. 레몬글래스 에센셜 오일은 기미나 노화 피부에, 각질이 많은 피부에 적극적으로 추천합니다. 바디에 사용할 때는 분해되지 않은 지방이 오랫동안 저장돼서 노폐물화된 것이 바로 셀룰라이트예요. 울퉁불퉁한 셀룰라이트. 운동 아무리 하셔도 안 빠지고요. 아무리 조금 먹어도 셀룰라이트는 안 빠져요. 셀룰라이트는 따뜻한 자극에 의해서 빠지는 것이 셀룰라이트예요. 셀룰라이트는 아무리 날씬해도 이 피부가 울퉁불퉁하게 만들어져요. 남성분은 셀룰라이트가 안으로 들어가서 찝어도 안 보이는데 여성분들은 찝으면 울퉁불퉁한 게 보이죠? 이것이 셀룰라이트라고 하는데 그럼 빼야죠. 셀룰라이트를 갖고 계시면 노폐물로 작용을 하기 때문에 이 레몬글래스를 통해서 체지방을 분해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셀룰라이트를 분해를 해야 그 다음에 체지방이 분해가 돼요. 셀룰라이트가 분해되지 않으면 체지방이 분해가 잘안 되는데 이 레몬글래스가 따뜻한 자극이에요. 그래서 입욕제로 브랜딩해서 쓴다든지 캐리오일에 브랜딩해서 바디오일로 바른다든지 마사지 오일로 브랜딩해서 바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주의사항이 있어요. 이 레몬글래스 원액 사용을 했을 때는 피부에 자극이 너무 심해요. 엄청 따가워요. 레몬글래스 한 방울 필링할 때도 정제수 양이 너무 적잖아요. 그럼 퍼센트가 레몬글래스 에센셜이 많게 되면 피부가 빨간해져요. 엄청 자극적이에요. 반드시 정제수의 양이 많아야 되고요. 또한 캐리오일의 양이 적절해야만이 피부에 자극이 되지 않고 셀룰라이트를 분해하거나 체지방을 분해할 수 있어요. 자, 레몬글래스 에센셜 오일 잠재의식은요, 2번이에요. 레몬글래스 에센셜 오일을 선택하는 분들을 보면 대부분 해결하지 않은 스트레스가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잠재의식 속에 아픔이나 또 상처나 원망이나 이런 것들이 여기에 있어가지고 이게 해결이 되지 않는 거예요. 또는 사랑하는 사람을 먼저 보냈거나 떠나보냈거나 멀리 갔거나 뭐 헤어졌거나 그런 아픔이나 슬픔이나 분노들이 이 가슴 속에서 데모처럼 박혀 있는
그런 분들이 레몬글래스 에센셜 오일을 많이 뽑더라고요. 제가 많은 분들을 이 잠재의식 향을 선택하는 거 풀이해주고 하다 보니까 이 레몬글래스 에센셜 오일은 내 잠재적으로 슬픔을 치유해내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향기만 맡음으로 해서 상처라든지 아픔이 좀 치유될 수 있는 것이 잠재의식 향 중에 레몬글래스 에센셜 오일입니다. 향기 맡아보셨어요? 벤저롱몰에 들어오시면 잠재의식 향 선택하는 게 있어요. 네 가지 컬러로 선택하시고 향 네 가지를 시향을 구매하시면 돼요. 대부분 무료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레몬글래스 에센셜 오일을 가지고 입욕제 만들어 볼까요? 살이 가장 잘 빠지는 처방전 있어요. 그 처방전 가지고 입욕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10ml 공병이에요. 10ml 공병, 10ml가 어디쯤이냐면 여기까지예요. 그리고 5ml가 여기가 5ml예요. 그럼 2.5ml는 바로 여기겠죠? 레몬글래스 에센셜 오일이에요. 2.5ml 브랜딩 할게요. 첫 번째 칠해놓은 곳까지. 네, 2.5ml 이렇게 담겼어요. 2.5ml. 자, 제라늄 2.5ml 브랜딩 하겠습니다. 2.5ml 브랜딩 했습니다. 자, 딱 반 브랜딩 했어요. 자, 페네스윗도 2.5ml 브랜딩 합니다. 자, 패츄리 에센셜 오일 2.5ml 브랜딩 합니다. 2.5ml 브랜딩해서 총 10ml 됐습니다. 뚜껑을 덮고 50번 충분히 이렇게 흔들어 주셔야 해요. 와인 10ml에 요 살 빠지는 입욕제 8방울 넣고 15분 정도 입욕하시고요. 호호바에다가 호호바 100ml에 30방울 넣고 바디오일로 사용하시거나 이렇게 아로미 매직 크림 50g에 15방울 넣고 브랜딩해서 바디 크림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입욕제 만들어 봤습니다. 오늘 레몬글래스 에센셜 오일에 대해서 공부해 봤습니다. 자, 좋아요, 구독하기 많이 많이 눌러주세요. 감사드립니다. 궁금한 거 질문해 주시면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